이번 시간엔 안방규자입니다. 운문이죠. 그 다음 소옥규입니다. 소옥규, 영토규, 홀규. 문 사이에 뭡니까? 소옥처럼 아주 잘 만들어놨다는 거죠. 문이 아주 소옥처럼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곳은 안방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안방규가 되겠습니다. 소옥이라는 것은 상스러운 것, 이런 거겠죠. 영토는 흑토가 두 개니까요. 영토규 또는 흑토가 두 개니까 한 상을 이루고 있다 해서 뭡니까? 상토규 해도 되겠죠. 상토규, 소옥규, 영토규. 그래서 안방규자가 됩니다. 소옥처럼 잘 되어 있는 문은 안방이다. 안방규, 규수 되겠습니다.